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저한테 이제 교육을 받은, 이제 시뮬레이터 교육을 받은 분들이죠. 그래서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장례 기능 시험을 보셨는데, 한 분은 합격을 하고 한 분은 이제 떨어졌어요. 두 분의 차이점을 보여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자, 직각 주차 들어갈 때 제가 왼쪽으로 잘 붙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늘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부분을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여기 차 이제 출발하시는 분이 이제 저한테 이제 교육 받으신 분인데, 방향 지시대로 안 껴서 감점 5점을 먹었어요. 그래서 95점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95점으로 진행하다가, 자, 여기가 좀 어려워요. 용인면허 시험장은. 자, 손을 살짝 밟았는데 요거는 감점을 안 받았어요. 자, 근데 이제 돌다가 여기 중앙선을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점 15점. 그래서 총 80점 넘어오는 거 보이죠? 핸들 늦게 풀었죠, 그죠? 늦게 푼 게 아니고 너무 많이, 그렇죠, 늦게 풀었죠? 그래서 넘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80점으로 가는데, 제가 영상에 이 항색 주차구역선이 조석 도어의 절반 정도 맞추라고 했습니다. 그죠? 절반 정도 맞추는데 약간 들 갖는 느낌. 3분의 1 맞추는데 약간 절반에 맞춘 느낌. 그래서 오른쪽이 아슬아슬합니다. 좀 더 들어갔어야 돼요. 그죠? 자, 이제 붙어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냥 멈추지도 않고 그냥 쭉 들어가 버리죠. 여기서 멈춰 버리죠. 여기서 꺾으면서 한번 멈췄다면, 자, 이때 멈춰서 풀고 여기서 풀어 가지고 들어가면 맞추기가 쉬웠을 텐데, 그냥 잘 보시면, 자, 보시면 한 번에 들어갈 거예요. 자, 한 번에 들어가는 거 보이죠. 자, 이렇게 해버리면 못 맞춰요, 여기. 예, 못 맞춰요. 왜냐면 지금 여기 거리가, 여기가 4.8m, 뭐 3m, 7m, 한 8m 되는데, 이 8m 거리를 9km로 간다 생각해 보세요.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멈춰서 풀어서 맞춰야 되는데, 그냥 들어가면서 맞추려니까 못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폭의 중간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예, 이제 뒤늦게 맞추려니까 늦었죠. 그러니까 뒤에 앞은 붙었지만 꽁무니는 못 붙었어요. 그 다음에 핸들을 4분의 3바퀴를 돌리고 이제 꺾어서 들어가는데 보시면 덜 들어가요. 이제 지금 더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지금 덜 들어간 거예요. 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서 후진 넣고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옆에서 보면서 왜 꺾지 이런 거예요. 더 가야 되는데 더 가야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 당연히 각도가 안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각도 안 나죠. 여기 걸치죠. 이거 수정하려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럼 다시 오른쪽으로 돌리고 앞으로 일단 넣고 당겼다가 다시 왼쪽으로 다 감아서 꺾어야 되는데 이게 아직 안 되죠. 초보분들은. 네, 수정을 잘하면 초보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탈락되는 영상이에요. 자, 한번 멈춰서 꺾어서 풀어서 왼쪽으로 쭉 붙으면서, 네,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다 걸리죠. 그래서 불합격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다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이제 합격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제가 가르친 교육생인데, 자, 여기까지는 100점으로 왔고요. 선을 살짝 밟았어요. 그죠? 하지만 감점 안 먹습니다. 차로 이탈이라 해가지고 이 선을 바퀴가 넘어오면 차로 이탈한 감점이지만, 선을 밟았다 해서 차선 밟은 감점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감점을 안 줍니다. 무전 안 치죠, 그죠? 네. 자, 어쨌든 돌아서, 자, 주차를 합니다. 아까 그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때도 절반이에요. 절반인데 좀 더 갈 거예요. 그죠? 좀 더 가죠? 3분의 1까지 갑니다. 그죠? 예, 이렇게 충분히 갔어요. 들어갈 때도 뒤에 꽁무니, 오른쪽 뒤에 꽁무니 보시면 틀려요. 아까 그분하고. 자, 보시면 충분히 이렇게 넓죠? 이 부분이. 그죠? 예. 그리고 딱 멈추죠? 아까 그분은 그냥 들어갔잖아요. 이분은 지금 멈춰서 핸들을 풀었어요. 풀면서 왼쪽을 맞추고 들어갑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맞추잖아요. 깔짝깔짝 되면서, 그죠? 빨리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완벽한 게 중요해요. 자, 보시면 아까 그분이랑 틀린 게, 아까 그분 여기서 맞췄고 이분은 지금 이쪽에서 거의 다 맞춰서 들어갔어요.
예, 충분히 붙었죠. 틀리죠, 그죠? 이제 충분히 붙었어요. 자, 오른쪽. 자, 오른쪽 꺾어서 갑니다. 아까 그분은, 아까 그분은 여기에 멈췄어요, 여기에. 여기에 멈춰서 들어가니까 여기를 쳐박은 거예요. 근데 이분은, 자, 보시면 더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더 들어가죠. 더. 거의 닿을 듯 말 듯 들어가죠? 자, 이렇게 하면 각도가 이렇게 들어가지는 거예요, 각도가. 자, 아까 1번에 하신 분하고 2번에 하신 분은 분명히 틀려요. 자, 이제 다 돌려서 들어갑니다. 자, 이분은 제가 가르친 대로, 배운 대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자, 이때 좀 빨라요, 이게. 그래서 약간 11차를 못 맞췄어요. 하지만 마지막 나올 때 제가 왼쪽이 공간이 삐뚤어졌으면 나올 때 왼쪽으로 꺾어서, 180도 꺾어서 나오라는데 그것까지 다 정하게 했어요.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자, 보십시오.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서 만약 그냥 나왔으면 탈선됐겠죠. 근데 여기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습니다. 침착하게. 자, 오른쪽 돌아가죠. 예, 돌아가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전진. 자, 잘 보십시오. 침착하죠, 그죠? 바로 팍팍 안 나오죠, 그죠? 자, 오른쪽으로 꺾어서. 자, 여기가 벌어지죠, 여기가. 벌어지니까 당연히 나올 때 요것도 딱 3분의 1에 지금 너무 잘 맞췄어요. 그리고 다 오른쪽 꺾고 나옵니다. 자, 탈선 안 되죠, 그죠? 완벽하죠, 그죠? 주차가. 스탑. 또 풀고. 이렇게 차분히 하셔야 돼요. 자, 이거 보시면 본인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차가 덜컹덜컹 거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브레이크를 세게 밟다 보니까, 클러치를 동력을 끊는 게 아직 익숙치가 않아서. 어쨌든 합격만 하면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떨어지는 것보다 좀 이렇게 덜컹덜컹 하더라도 감자 안 먹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덜컹덜컹 하더라도 완벽하게 나와서. 자, 요거 2초 나온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그냥 가야 돼요. 직진이 우선이에요. 여기서 만약 이 친구가 멈췄다, 이 친구 분명히 떨어졌어요. 근데 가죠, 그냥. 제가 가라 그랬어요. 직진이 우선이니까. 그러니까 잘 진행을 했습니다. 자, 가속 구간 한번 볼게요. 가속 구간도 잘 보시면 제가 가르친 3번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자, 핸들 풀었고요. 자, 표지판 들어가기 전에 자, 2단 넣습니다. 근데 클러치를 바로 안 떼고 천천히 떼는 거 보이죠? 자, 이제 클러치 뗐네, 다. 자, 이제 색깔 주황색 들어오고 3단, 2단 넣었어요. 떼고 V20 이상 바로 브레이크 살짝 쓰면서 속도 줄였어요. 너무 잘해줬죠? 네. 자, 여기서 이제 클러치 밟고 1단 예, 넣었네요. 예. 아, 이거 그렇죠. 잠깐만요. 네, 클러치 밟고 여기서 이제 1단 넣었어요. 클러치 되니까 속도 줄죠. 이렇게 1단 넣고, 자, 우측 깜빡이 휘고, 이렇게 해서 100점으로 이제 합격한 영상이에요. 자, 너무 잘해줬죠. 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차분히. 가장 많이 떨어지는 곳이 어디죠? 직각주차입니다. 직각주차 때, 예, 네, 여기에 가르쳐 드렸죠. 조수석 도어의 3분의 1. 좀 더 왼쪽으로 붙고 싶으면 4분의 1. 예, 보통 이제 평균 3분의 1로 돌면 멈추고 핸들 풀고, 자, 왼쪽으로 붙으면서 들어갑니다. 그죠? 붙으면서 들어가서, 자, 와이퍼가, 그죠? 항색선에 딱 맞추면 두 바퀴, 아, 저 반 바퀴, 그 다음 경계석 위에 딱 맞추시면 4분의 3 바퀴로 충분히, 예, 하단 거울 보고 깜빡이 끝선이랑 와이퍼 끝선, 요 뒤에 있는 끝선이랑 일치되면 정지, 왼쪽 다 돌려서 들어갑니다. 11자 되면 정지, 핸들 풀고 들어가고, 만약에 오른쪽에 공간이 없으면 왼쪽으로 핸들을 반 바퀴 돌려서 약간 사선으로 나와서 이 노란선에 3분의 1 맞춰서 다 꺾고 나오면 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다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침착하게 2분이란 시간이 있어요. 10점 감점 먹더라도 2분 안에만 나오시면 돼요. 그러면 90점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 조급해버리면, 야,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이 주차구역은 전국 시험장, 공단 시험장, 학원 다 똑같습니다. 3.5m, 3m.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식이 틀린 거는, 자, 차, 현대차냐,
기아 봉고스리냐 요 차이 때문에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축구가 약간 차이가 나서 그 차이 빼고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대로 주차 공식대로 하면 뭐 탈선 한번 날 수는 있겠지만 뭐 심하게 경계석을 들이받거나 이러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시험 보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쇼리가 열심히 파이팅 해드리고요. 좋은 기운, 좋은 에너지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합격하셔가지고 늘 행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쇼리였습니다.